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연예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배우 허이제가 말한 폭로가 그 예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역시나 이로 인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향한 각종 억측과 비난이 난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예견된 많은 사냥에 애꿎은 연예인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허이제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출연해 자신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는 작품에 함께 출연한 남자 배우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허이제는 거부했다는 이유로 온갖 순환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물이 현재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해당 소식이 보도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네티즌 수사대는 범인 물색에 나섰는데요. 그중 거론된 인물이 바로 배우 오지호입니다. 같이 출연한 배우, 현재 유부남 등 특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목된 것인데요. 허이제와 오지호는 2008년 방영된 KBS2 TV 드라마 싱글파파는 열애 중을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오지호는 2014년 4월 3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죠. 그렇게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오지호를 향한 비난이 무분별하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팬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오히려 죄 없는 피해자만 만들 뿐이죠.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허이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분명 당시에 나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지만 단연코 후배로서 예의 없을 만한 일은 한 적 없다고 자부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누군가를 저격해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많은 사냥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속에서 끄집어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죠. 뒤늦게나마 용기를 낸 허이제의 고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읽어낼지 궁금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연예계 이슈를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박창기의 CCBB.